기말고사 직전에 롤대를 나와버렸어요. 아무것도 공부하지 못했고 수업을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15학점을 들었어요. 체육교육과 전공학점을 못 넣었어요. 제 전공도 아닌 걸 들어야 했어요. 아 이번에 18학점을 들었고 일을 시작했고 이게 멘탈이 너무 깨져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2주 동안 사실 이 정도면 거의 자퇴 수준을 달리고 있는 매 학기마다 학점을 공개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두 명을 더 게스트를 들여가지고 네. 역동적 학점 발표를 좀 하려고 해요. 밑바로 저부터 깔도록 하겠습니다. 밑바로까지 저 같은 경우는 12학점인데 중간에 이제 한 과목 자체 17시간 존버를 해서 제가 수강신청을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과목이 오로지 기말고사 100%인 거야. 그런데 제가 기말고사 직전에 롤대를 나와버렸어요. 3주간 아무것도 공부하지 못했고 수업을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영상을 아무것도 못 보고 영상이 24개, 30개 육박할 때까지 영상 하나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끝나자마자 하루 만에 두 과목을 공부해서 월요일 시험을 딱 치러 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대 좀 최악의 학점이 나왔습니다. 진짜 굳이 근데 못했다고 꼭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뭐 못한 사람이 이기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1인당 업다운 배팅을 할 겁니다. 본인 생각했을 때 학점을 툭 던지고 자 이거 업다운 스스로 3명의 도박사가 되어서 배팅을 하시면 돼요. 아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15학점을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체육교육과 전공학점을 못 넣었어요. 하나밖에. 개웃긴 게 15학점을 들었는데 그 중에 9학점이 국교 전공이에요. 체육교육까지만? 네, 네. 국교 전공이에요. 제 전공도 아닌 걸 들어야 했어요. 아직 이중 넣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9학점을 들었고요. 네. 과외를 중간까지 3개를 했고요. 이 인간 채널 출연했고요. 유니브 클래스 나갔고요. 제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학교 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이지용씨 같은 경우는 몇 학점을 들었죠 이번에? 아 이번에 18학점을 들었고 저는 8학점이 졸업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 똑바로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140학점을 치워야 되니까 그 전에 뭘 했어요 당신은? 저 140 넘는데 일반적으로 네. 4학년 말학기가 이렇게 많이 듣는 거는 앞에 놀았다는 얘기죠. 그치 놀았지. 놀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좀 일을 시작했고 이번 학기 초에 3월부터 이제 애들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는데 네.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학원을 막 그만두는 거야. 1학년 애들이 원래 학원 강사 하시는 선생님이 연이 닿아가지고 하게 됐는데 그 선생님이랑 반반씩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아 뭔가 갑자기 확 빠지니까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막. 맞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 생각이 들지. 계속 그 일을 일단 진행을 했나요? 아 계속 진행을 했죠.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멘탈이 너무 깨져가지고 그 약간 멘탈 이슈가 있었구나. 네 멘탈 이슈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2주 동안 가만히 있다 보니까 다들 들어보면은 사실 이 정도면 거의 자퇴 수준을 달리고 있는 맞죠 사실상 저희가 누구부터 공개할 건지 그리고 그 학점의 기준은 얼마나 될 건지 세 명이서 과연 여러분 누구 먼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먼저 네. 여러분들도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지용 씨 로그인을 해주세요. 이게 근데 지금 볼 수 있으려나? 우리보다 모르겠네요. 먼저 공개하잖아 여기는. 이게 지금 나오나요? 지금은 지금 연락이 안 되나요? 근데 내가 기억은 하고 있어. 아 그러면 일단 이지용 씨는 저희가 첨부 자료를 붙여도 될까요? 아 근데 네. 그럼 지금 학점 그냥 공개해주세요. 와우! 자 일단은 이지용 씨 본인은 어느 정도 기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3 배팅 시간 1분 들어가서 고민 시작해주세요. 자 이진용에 대한 믿음 어디까지 갈지 현재 상황 네! 안 넘는다! 예! 뭐야 이게 왜 옹대옴이야? 나 이진용씨 현재 넘는다에 50% 와 뭐야 확 올라왔는데? 공유기가 2.3인데 졸업을 하길 바라는 팬분들의 마음이 지금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67명이 70명까지 달려가고 있는 상황 무려 20만 포인트를 넘는다에 올인을 그는 과연 지금 너무 좋아 새벽에 한강을 찾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는 말이죠 넘는다는 1.5배 걸려있고요 안 넘는다는 2.99배를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거의 3배죠 3배. 그러면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60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거의 찍기야. 근데 저건 찍기야 사실. 사람이면은 2.3이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2.3을 정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게 머릿속에서 맞아. 계속 싸우거든. 그럼 2.28이야? 아 2.31인가? 이게 사람 새끼면 2.3을 넘겠지 이런 생각들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논리적 아니, 생각을 왜, 버려야 돼요 우리는. 왜 2.3으로 했을까? 이게 계속 이렇게 된다고. 지금 혼내가 신경 지금 음식이 왔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먹었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지용의 사다시 약점을 공개! 해주라! 빠밤! 역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자료 화면으로 저희가 감사합니다. 본인 사람이 맞나요? 해명하면 해주시죠. 아 역배 대신 해명해주세요. 역배 먹으신 분들 지금 저희 캡처 화면으로 이지용 씨한테 받은
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과목이 이 해당 과목인지 저희가 자료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참고자료 보시면 되겠고요. 1.98로 이번 학기 마무리 졌고. 해명을 하자면은 제가 이번에 원래 졸업학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물리 이제 1학년 과목을 재수강하는 게 있었어요. 네네. 근데 분명 출석을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험 수업에서 출석이 좀 누락된 부분이 생겨. 누락이 아니라 출석 자체를 누락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출석 F를 받게 됐습니다. F가 나왔기 때문에 네. 네, 졸업이 좀 힘들어진 상황이 생겼습니다. 80만 원 생돈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화장실에서 80만 원 생돈. 아, 그쵸. 자, 이지용 씨 결국에는 이 영상을 부모님이 안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 그쵸. 다음 참가자 김두목 씨, 김영준 씨 학점으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시죠. 네. 김영준 씨는 과연 얼마를 기준으로 두겠습니까? 김영준 씨 기준치 발표해 주시죠. 자, 저 같은 경우는 4.5에 딱 반치 가겠습니다. 2.75? 7호? 7호요? 2.25구나. 2.25. 아, 2.25요? 2.25. 자, 얘는 문과라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이상한 겁니다. 아니, 기준치 2.25로 건다고? 네, 왜냐면 학기 학점이 제가 1.75까지 나와본 적이 많고. 자, 일단 방금 이지용 씨가 1.98을 달렸기 때문에 과연 우리 대학교 체육교과 수익중남 2-2학점 2.25가 넘는다? 안 넘는다? 배팅! 시작해주세요. 가시죠. 와, 김영준 안 넘는다가 61%. 와, 왜냐면 제가 연고팀에서 학점 공개를 했었거든요? 처참했어요. 야, 10만 포인트 안 넘는다에? 와. 자, 팽팽합니다. 팽팽합니다. 엄미야, 엄미야? 야! 바로 그럼 결과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체육교육과 김영준의 성적은요? 깜수! 2.25가? 넘었습니다! 와! 예! 아, 이거 정말 F가 없네. 지혜야? 예요? 죄송한데 뒷불은 뭐예요? 뒷불은 제가 저거 기말고사를 안 냈어요. 너는 뭐야? 교수님 개 좋아. 안 내면 야 나는 안 내면 무조건 F야 원래. 꼬우면 고대 오던가요? 김영준 네. 씨는 결국 아. 넘는다가 되겠지. 네, 넘는다가 됩니다. 네, 2.87 받았죠. 드디어 이 방송의 방장 김민우 씨. 나는 왜냐면 진짜 지금까지 학점 4.07이야 평균. 그리고 제가 정말 방송하면서도 학점관리 정말 애썼고요. 시험기간에 수입미를 하고 과제도 웬만하면 방송 켜고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정말 이번 학기 학점을 보고 역대 최악입니다. 과연 어디까지 최악일 것인가 그의 학점은? 저는 3.0 걸겠습니다. 3.0? 자, 예측 시작 가겠습니다. 자, 들어가자! 자, 여러분, 나락이랑, 이제, 요거 쳐주세요. 논란. 자, 고려대학교 썩은 미더덕. 김민우의 학점은 3.0이 넘는다, 안 넘는다. 김민우의 학점은! 제가 5초로 주고 있겠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아! 빨리! 조성희 씨! 조성희 씨! 조성희 씨! 야, 일부러 기말 봤는데! 뭐? 기말 봤는데! 여러분 일단 아시겠지만 미시경제 B에 거시경제가 F다? 굉장히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락이 나와야 되는데 얘 네. 오버일천 한 것 때문에 지금 안 나오잖아. 아니 이게 야, 나 진짜 졸업해야 돼! 거시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 야! 진짜 학점이 10인데 취득 학점 9학점이야! 홀 강의사를 따라왔대. F all guys. 아. 네. 와, 나 F 처음이야! 결론적으로 제가 원래는 3.3을 넘어야 외부장학금이 주어지거든? 그걸 못 넘네요? 이걸 못 넘었어. 나 저분 진짜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자기 성적 안 주면 안 좋은 네. 분. 나 진짜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시험지가 안 착했던 거지, 본인. 아, 나 저... 자, 고려학교 썩은 미더덕. 김민우의 학점은 3.0이 안 넘었어! 아, 여기까지 학점 공개하고요. 마지막 우리 소감 남겨. 다음 학점 뭐 몇 점까지 맞겠다? 이런 얘기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 15학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F 안 떠서 올해 졸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를 하든 뭐 컨텐츠를 뽑아서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3.0을 꼭 넘기겠다 이번에는. 네. 계속 올라가는 중이면 저는 성적이? 이게요? 네. 미친 소리 감사하고요. 이지용 씨는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3학점이니까 당연히 뭐 A마를 받아야겠죠. 이지용 씨 졸업식에 뭐 브이로그로 찍읍시다. 아, 갈 생각이 없고요. 아, 저도 졸업식을 딱히 하진 않을 것 사진도 안 찍어요? 아, 근데 이미 저는 작년에 네, 친구들이 다 찍었고. 없어요, 자, 여러분 해물찜 먹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